저 보죠. 자, 오늘 나갔던 뿌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린트물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기하셔서 꼭 보십시오. 보게시죠. 그때그때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거 가지고 가셔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나갔던 뿌린트물은 우리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무슨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있고 없는가, 또 어떤 계획은 수립 단위 기간 10년이 있고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상 해제 간주 규정 실효 규정이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 꼭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오늘 나갔던 뿌린트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그때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료.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제가 해설을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어디다 제가 올려놨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놨어요. 개설해놨는데 그게 알기 쉬운 부동산. 엊그저께 만들었습니다만은 부동산 세상 이야기. 여기 가끔 가서 한 번씩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계세요. 처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인사 자격증 따고 나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해보는 것도 아주 희망적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이지만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인사 자격증 따고 나서 일하실 때 유튜브를 개설해서 한번 해보세요. 권장하고 싶어요. 권장하고 싶어. 그 대신 그만큼 또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피나 노력하고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저도 부족한 점 많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도전이고 그러니까요. 자, 참고하시고 꼭 한번 공부 끝나고 나서 해보세요. 네.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겠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있죠. 지구단위 계획. 이 파트에서 함정 나오는데 그 양이 또 이것도 많아요. 연결되거든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저 160 엄청나죠. 164페이지까지 한 묶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묶음 묶음으로 쳐야 되거든요. 공법은. 그래,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153페이지부터. 이건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포인트가 있거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깔끔하게 조성해가지고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맞게 개발과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할 때 미리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이걸 지정하고 고시를 할 때는 계획주를 해요. 그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이루어지냐?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로 딱 결정 고시해요.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이렇게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장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갈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배치하겠다. 규모는 몇 차선을 하겠다. 그리고 공원은 여기다 배치하는데 규모는 얼마로 하겠다. 이런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기반시설. 이 시설의 배치는 이렇게 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는 아파트만 건축도록 하겠다라는 건축물로 용도를 딱 정해줘요. 정해서 제한시킵니다. 아파트만 지으라고. 여기는 의료센터 병원만 지으라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고시해줘요. 여기는 교육센터 초중고만 넣어라. 여기는 제1종 건생만 넣어라라고 건축으로 용도도 정해서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하는 건폐라고
용적률하고 높이까지 정해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해서 고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진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최종 결정 고시할 때도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해요.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중요한 도시군가에게 결정 고시가 있었다면 늦어도 몇 년에 그 장소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야 이 구역이 유지되냐면은 3년 이내. 알아두세요. 몇 년이요? 3년.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이 장소에 대하여 만드는데 이 지구 단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필수적 포함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꼭 포함해서 고시해 줍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 둘. 알겠죠?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세 번 나왔거든. 이따 체크하겠습니다만은 설명 듣고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그래, 몇 가지 이상을 꼭 포함해서 결정 고시 한다고요? 두 가지 이상. 이렇게 딱 해서 결정 고시하면요. 여기 보십시다. 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여기서는 법이 돼요. 종전에 여기 어떤 용도적 용도주가 정되어 있더라도 그건 백지화 시킵니다. 법적으로. 백지화 되고 이 계획에서 여기 아파트 친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무슨 병원 들어간다 하면 병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못 짓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구속력이 센 것이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이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걸 결정 고시해 놨는데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이 바로 이 계획의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했다. 건축물을 용도 변경했다. 공량을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이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가 되어서 처벌받는데 처벌의 정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결정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에 맞게 여기서 건축하는 친구들이 자기 땅에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이렇게 있었는데 일부가 도로 부지로 폐입됐죠. 그때 땅값 바다로 합니다. 도로 만들 때. 근데 이 땅 지은이 그래. 나 그냥 돈 안 받고 기부 차나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써라. 공짜로 써라. 그럴 때 우리 법에서는 그냥 받아오지 않습니다. 너도 그만큼 혜택 먹어라 해서 원래 건물 이거밖에 못 짓는데 너 더 크게 올려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줘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건폐를 완화한다,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이도 완화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것들을 강화해버린다 완화한다고요? 완화해줘. 이때 건폐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까지 완화해줄 수 있고요. 용적률은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공되는 대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런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부지, 공업부지 이런 것들 말해. 그런 부지로 제공했다면 그 면적 비율에 맞게 이걸 완화해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도 아니죠.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도시가 있다 그러면 높이를 그 지역에 줬는 것을 120까지 완화해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여기에 바로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했어요, 이거. 뭘 마을을? 한옥마을. 한옥 뜻은 이렇습니다. 기둥 박아서 나가는데 이걸 나무로 박은 거예요. 이걸 목구조라고 그래요, 목구조. 뭐라 한다고? 목구조고, 벽은 흙하고 볏짚을 반죽해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위에 집은 기와집을 넣는 거예요. 이걸 한옥이라 해요. 뜻이 그래. 알겠죠? 여기 보십시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지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여기 한옥 진단 말이에요. 한옥. 한옥.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이 했다. 그러면 한옥이 들어가도 이 계획을 만들겠죠? 야, 여기 건축물 한옥 들어간다. 이렇게. 고시했어. 그러면 한옥마을 들어갑니다. 이때 원래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이 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부설 주차를 만들도록 규제받거든? 그런데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구단위 만들었다. 한옥마을 쳐라. 그럴 때는 여기
어때요? 이 한화하고 현대식 차가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랬을 때 여기는 입구에 따 아예 주차할 수 있도록 공유차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차 받치고 들어가도록 여기는 지구 단위로 각각으로 되어 있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 이걸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준다 그래요. 얼마까지요? 100%까지. 그래서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고 한옥만 각각 되어 있다 건축도로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정이 되었고 그 장소에 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구 단위 만들 때는 그 안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균을 얼마까지 완화해 줄수 있다고요? 100%. 이거 아주 세번 냈어, 세 번. 100을 알고 있는가?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외우면 되잖아요. 100, 100, 100.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봐.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지목적이, 지정했던 목적 봐봐요. 지목적이, 여기가 서울 인사동 거리에요. 원래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여기 막자. 차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뭐 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해서 이걸 지정했어. 그리고 나서 지구단을 짜요. 그때게 여기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균을 100%가 완화해 주셨다.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물 짓더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차못 들어 막았잖아요. 그쵸? 주차장 만들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몇 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요? 100%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 여기 보셔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의 수립, 변경, 이것은 이네들이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하거든요. 이네들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도시공간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네들한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도시 군관리계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네들이 이반 제안해서 이네들이 여기까지 해줬어요. 여기 봐봐요. 야, 너네들이 원하는 사업 뭐야? 아파트 건 사업 좋아. 그 지구 단위를 너네들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줬어요. 지구 단위가 있다.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만 진다 이렇게. 그리고 제안했던 친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 너네들 도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씨한테 기부채내라. 알았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여기까지 해줬네요. 그래,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가 있었다면 지네들 원했던 주택권 사업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줬 것만 지네들이 또 사업을 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어요. 안 했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그 결정을 했던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사업을 하자면 5년 이거. 아까 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하셨고 몇 년에 지구 단위를 결정하시면 실효된다고요? 여기는 앞에는 3년, 뒤에는 5년 이걸 꼭 기억하셔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넓게 봐야 되는데 공부가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이 안에 여러분이 여기 건물을 짓는 땅도 있어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해놨는데 아직 이 계획이 안 짜졌어. 몇 년에 짜면 돼 이거? 3년. 이내 짜서 결정고시 하는데 아직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 여기다 건물 짓시다 해서 허가신에서 허가받아서 건물 지어놨다 합시다. 지구 단위 짜서 딱 건물로 들어서 있는 대지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일단 배치하겠다.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어차피 부셔야 되잖아요. 보상해야 되겠죠. 국가에는 손실 크죠? 낭비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이 장소에서는 이런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도록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법에서. 개발행 허가 못 받아게. 이때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까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 몇 년이요? 5년. 들어두셔. 다음에 또 하니까. 다음 주 하겠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몇년 동안 막을 수 있다고요? 5년 알았어요.
1차적으로 몇 년 동안 막냐? 3년 이내에 막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래 3년 동안 일단 허가 못 받아합니다라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걸 짰는데 짜고 나서 도로 만들려면 또 시간 걸려. 방해를 줄 수 있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래 제한기간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몇 년? 5년. 여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어차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셔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권자는 누구다고? 국자, 시도사, 시장구사라고 그랬죠. 이네들이 지정할 때 이걸 아무데다 지정하느냐? 아니에요. 법에서 야 여기다만 지정해라 라고 지정하게 되는 장소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장소인즉 분석해보면 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정지에다 하게 돼요. 또 정비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정지에다 지정을 하는 거지 차산 속에다 할 일 없이 그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나요? 엄청난 행정력 동원하고 비용 들여서 하는데 쓸데없이 산 속에다 할 일 없단 말이에요.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알겠죠? 주로 어디다 한다고요? 개발할 수 있는 예정지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예정지에다 지정을 해나가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도시적인 땅이 있다. 나머지 도시적이 아닌 땅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전 국토는 도시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보전이 있죠. 그때 도시적을 뺀 나머지 지역을 도시적 여지라고 해요. 이때 도시적에 있다는 이런 땅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야 여기는 꼭 지정해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여기는 야 여기 세 가지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53페이지 찾나요? 제일 밑에 임의적 지정 대상 찾았죠? 거기 보면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줄 거예요. 그것도 지정권자 이렇게 쓰나요?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줄 거예요.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그라미쳐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그걸 줄 거예요. 해야 한다면 틀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럼 어디냐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1번부터 오른쪽에 12번까지 있죠. 묶어버려.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나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나. 1번부터 12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크게 봐요. 크게 묶어 쳐버려. 그래야 공부하기 편하거든. 그것 다 지정할 수 있다. 어디냐? 1번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총 몇 개 있냐면은 9개 있어. 그 9개는 98페이지 있으니까 이렇게 98페이지 써놔요. 용도지구 1번 몇 페이지 있다고? 98페이지. 그런 용도지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2번 도시발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줄거 정비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터리 택지발주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주원산업단지 관광단지 강원 이거 다 개발해야 하는 땅들이에요. 뭐 하자는 땅이라고? 개발할. 그리고 8번 특히 주의표 8번. 8번은 해제했다 포인트 잡아. 해제 찾아가죠. 해제 끝들이에요. 해제. 그래 개발장구에서 해제 시가와 조정에서 해제 도시장공구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돼야 돼요. 해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녹지역은 변경이 돼야 돼요. 뭘로 변경이 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변경된 지역 그것 다 줄 거예요. 변경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박스 안 들어가서 3번 봐봐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거점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1km 걷다도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12번에 박스 안에 1번 시범도시도 지정할 수 있다. 2번 개발의 허가 제한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해요. 오른쪽 페이지 12번에 1번 시범도시 찾았나요? 개발의 허가 제한 그 정도 보시고 거기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셔요. 2번은 꼭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 표현이에요. 그래 어떤 지역은 꼭 지정해야 되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안에 사업이 끝났어. 택지발지구 지정해서 사업이 끝났어.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는데 10년 사용하면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 그대로 두지 말고 너네들이 꼭 지정해서 관리해라. 그래서 지정을 하게 돼. 이걸 정택 10년 그래. 암기. 뭐라고요? 정택 10년. 그 박스 보면 나와 있죠? 2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측은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 중에 두째 줄 해야 한다. 박스 안에 1 정비구역 줄 거요. 택지발 주고 줄 거예요. 정자 동함이 택자였다. 동함치 정태 끝으로 10년 몇 년 지나면 지정한다. 10년. 2번에 A 봐봐요. 시가와 조정했다 줄, 공원했다 줄, 해제되는 지역했다 줄. 그러면 이걸 약속 시공해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시공해제. 위로 올라가 봐. 30만 정도 이상인 지역. 그렇게 쓰나. 위에 있죠. 그 면적 얼마 이상이면? 30만 정도 이상이면 꼭 지정해. 미만이면 임의죠. 그 다음 B를 봐봐요.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그래. 정택 10년. 시공에서 뭐가 되면 해제가 됐다. 근데 얼마다?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그 다음에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변경됐다.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면 조그마한 도시를 만들 딱 좋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급 꼭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주도 모셔서 넘어가세요. 이제 3번 도시역 예우적에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역 예우적을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로 1번 가로 2번 오른쪽 넘어요. 가로 3번까지 묶어쳐요. 크게. 그래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래 이제 이것은 제목만 보면 되겠어. 도시역 예우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계획까지 있다. 딱 네모치 계획까지. 찾았나요? 그래 계획과적의 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어. 그것만 보시고 그냥 제목만 봐. 개발 진흥지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어. 이번 코스는 그냥 제목만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역 예우지역의 용도주가 지정됐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제안을 지구 단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그래. 그때는 지구 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특히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제3절로 가서 넘어가도 돼요. 마지막 줄 봐봐요. 그 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을 내용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는 아까 몇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거기서 줄 거예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넘어가면 나와있죠.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158페이지. 몇 번과 몇 번이 꼭 포함된다. 그래. 제일로 첫째 줄. 3, 5, 후 상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둘에 따라 또 함쳐. 박스 안에 체크해요. 3번 대통령으로 제한한 기반수 배치 규모. 5번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제한도. 이 두 개를 묶어서 필수적 포함 내용 이렇게 써놔. 필수적 포함 내용. 뭐라고 한다고? 필수적 포함 내용.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머지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넘어와 봐요. 오른쪽 넘어오면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셔요. 160페이지 봐봐요. 160페이지 보면 자 가로 2번에 1번 보고 계신가요? 그거 보면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공공시설 설치 제공한 경우에는 보이시죠? 쭉 내려가셔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 건폐율을 높이지 않을 뭐 할 수 있다고 완화 그렇게만 흐름만 받으셔요. 오른쪽도 모셔봐요. 오른쪽 페이지도 보면 161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161페이지 보면 바로 마지막에 6번 중요 페이지예요. 주차장 아까 했죠? 몇 번까지 완해 준다고요? 100번 중요표. 넘어가서 보면 어떨 때 그냥 줄 거예요.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조성 그 말 체크. 또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차량의 출입 금지로 설정해서 운영한다. 그때 차량 진입금지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때도 100번 완해 주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8번 봐봐요. 도시역에다 줄 거예요. 비도시 안 되고 그건 도시역에다 개발 징조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 단위로 지정했다면 지구 단위로 건축 높이에 얼마까지 완화해준다고 했어? 120. 체크.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역일 때. 10번으로 건너뛰어요. 10번에 보면 1부터 3, 7호 기준에 의하여 보고 계셔요? 거기다가요. 1부터 3, 7호 기준에 의하여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써.
도시적 내 써봐요.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객구에서 이렇게 써놔요.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객구에서 이렇게 써놔라고 공부하고 줄게. 도시적 내 무슨 적 내 네, 네.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객구 안에서는 이렇게. 아까 강조했어.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객구 안에서 바로 건폐율을 완화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건폐율 얼마까지? 오, 거기 나와있어. 150. 그 수치 중에 오른쪽 페이지 첫 줄이 나와있죠? 오른쪽. 150 체크. 용적률 얼마까지? 200. 그래. 오른쪽 보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그것까지만 허용해라 그 말. 또 동그라미 밑에 3번 1번 봐봐요. 도시역 예어지구도 똑같아. 도시역 예어지구의 지구 단위 개구시였다면 그 지구 단위로 용도적 개발 증류에 적용되는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준다? 150. 용적률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했다 체크. 150, 200을 잘 쌓기 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 2번 중요표. 아까 했죠? 거기다 아까 강조했으니까 3년, 3년, 다음날 효력이 있는다. 그 말다 포인트 잡아요. 3년, 3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찾아가지고 팍팍 줄 거나요. 3년, 3년, 마지막에 다음날이 있을 걸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개구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효력이 있는데 찾았나요? 자, 가로 2번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은 몇 년 몇 년 다음 날 효력이 있다. 5년 5년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여기까지 넘어가서 보면 5번 봐봐요. 5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 단위 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찾았나요? 줄 거 봐요. 건축물을 건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공간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행동해라? 그래, 그래.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밑에 따 써. 이의를 위반하면 써봐. 이의를 위반하면 아까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늘의 입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